직원들이 필요한 것 중에 하나는 휴식입니다. 식당에 왔다 갔다 하면은 그만큼 시간이 쉴 수 있는 시간이 줄어들거든요. 그래서 저희 식당의 협력업체한테 어렵더라도 배달을 좀 해주세요 라고 한 것은 직원들이 쉴 수 있는 시간을 허용을 해줘야 되겠다라는 의미에서 그렇습니다. 직원들 모두 체력 소모가 큰 일을 하다 보니 단백질 보충에 각별히 신경을 쓴다는데요. 고기나 해산물 같은 단백질 식품 외에도 고른 영양소 섭취를 위해 다양한 채소 반찬도 제공되고요. 업무량이 많은 날에도 제때 끼니를 챙길 수 있도록 시간을 준수하고 있습니다. 보기만 해도 갈증이 가시는 미역냉국에 후식으로 먹을 요구르트와 토마토까지 다양한 영양소로 가득 찬 한 끼. 보기만 해도 건강해지는 기분인데요.